안녕하세요. 뉴욕키 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 많이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각 개인당 개인적으로 1인당 $1,000씩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두 차례로 국가 재난사항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들을 해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던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몇 시간 전에 미 정부로부터 또 보고가 돼서 발표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업그레이드 된 준비 내용은 1인당 $1,200 그리고 부부 합산인 경우는 $2,400가 되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당 $500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4인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2명이 있고 부부 합산이라면 $2,400 플러스 $1,000가 되니까 $3,400불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내용은 미국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표 내용에서 미국인이라는 기준점에 taxpayer이 기준점으로 나왔습니다. taxpayer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75,000달러까지 연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75,000달러서부터 99,000달러까지는 조정이 받는 금액이 약간의 차등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가 일단 됐는데요. People with no federal tax liability would get only $600 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세금이 없는 사람은 한 차례에 $600를 준다라는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가 된다는 내용은 아직 발표가 없었고요. As soon as possible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 gross income이 $75,000로 발표가 됐고요. 2018년 taxpayer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또 개인 세금 보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개인 세금 보고는 아시다시피 4월 15일이 되는데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기업 예상 세금 보고는 10월 15일까지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감기 증상이 있고 혹시 내가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잠정적으로 확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로 해서 좀 보편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도 드라이빙 스루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스루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싶으시면 각 타운에 near my house, near my town 치셔가지고 내가 드라이빙 스루의 근처가 어떤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는지 장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이 되시면 전화를 먼저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내가 테스트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테스트로 해서 만약에 acceptance, 만약에 허락이 된다 그러면 날짜 appointment을 잡게 되고요. 날짜 어포인트를 잡으시면 간단하게 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하신 다음에 결과는 5일 이내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은 몇 시간 전에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발표된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제가 영상을 바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뉴욕 키다리쌤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걱정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 키다리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